거기 진혁이랑 그 식구들 그몇번 갔었어요. 내가 그 화면에 보니까 그죠? 1차, 2차 진혁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, 저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특별히 아, 돈을 쓰고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압록강변에서 이 얘네들 맨 처음에 픽업할 때가 제일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? 제가 방송 10년 차인데요. 그렇게 가슴이 떨린 적이 없었고요. 그 탈북의 현장을 제 카메라에 찍는 그 순간이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순간일 것 같습니다. 너무 어두워서 그들의 아주 뭐 세심한 표정부터 그런 거를 다 그게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너무 그 간절함이 배어 있었거든요. 그 차디찬 압록강을 넘어서 영하 25도가 가까이 되는 그 산에서 3시간을 넘게 저희를 기다리고 그런 장면을 제가 촬영을 했을 때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또그 순간이 또 위험하기도 했고요. 그러니까 밤에 그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서 나와라 나와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? 하, 근데 진혁이가 온몸 발이 막다언 상태에서 딱 나와서 딱 하는데 괜찮냐니까 괜찮습니다. 아 너무 대단해요. 우리 7살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7살짜리 유치원에서 지금 그렇게 몇 시간째 얼음 그죠? 얼음 속에 발닥 그리고 몇 시간째 거기 떨고 있으라면은 아마 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. 진혁이가 그 나이는 7살인데요. 저희가 제일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우리나라 4살 아이 키보다 작습니다. 상당히 작아요. 그런데 진혁이가 꽃제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눈치가 빠르고요. 그다음에 생존 방식을 아는 거죠. 그래서 그 추위에서도 버틸 수 있었고 또그 탈북하기 전까지도 다 밖에서 생활하고 자고 했던 그런 아이기 때문에 네, 저 아이입니다. 네. 저 아이. 압록강에서 만났던 화면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그 화면을 우리 PD가 못 찾고 있네. 네. 지금 저게 처음에 이제 그 택시 안에서 진혁이 얼굴. 진혁이 또 오바이트 하는 사건도 있잖어요. 구토하는 사건. 차를 처음 타서요. 저희가 이제 대륙 이동이 한 5일 정도 되는데 5일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그 버스를 타러 가는 승용차 안에서 아이가 갑자기 토하는 거예요. 저는 이제 몸이 안 좋은 줄 알고 봤더니 아, 차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먹었던 걸로 다 토하고 근데 5일을 제가 버스를 같이 타고 이제 그 동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. 5일 동안 또 먹으면서 또 차를 타면서 또 차가 우리나라처럼 좋은 차가 아니니까.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조금 조금씩 먹이면서 계속 갔던 것 그때 구토하는 장면 저도 봤는데, 진짜 뭐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. 그죠? 아, 참. 근데 애가 끝까지, 우리 같으면 힘들어요. 이런 얘기를 할 텐데, 애가 가만히 끝까지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, 참 밝은 그죠? 아이예요. 완전히 나올 때까지, 그래, 해맑은 웃음. 아, 이게, 대한민국 지금 22세, 21세기죠? 지금 21세기에,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한 나라는 꽁꽁 폐쇄적으로 완전히 묶여져. 그죠? 우리 해외 자유, 해외 나가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국경도 못 넘는 그런 지금 나라가 아직도 있으니 정말 그것도 우리의 형제가 지금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? 이거 참, 나라라는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 가슴이 되게 아픕니다. 야.